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아시죠? 여기에 HOLIT 홀릿 또 한 번씩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홀화 홀릿입니다. 자, 드디어 전세계 유저들이 맵메이커를 통해서 만든 맵을 제출하고 플레이해볼 수 있는 기회가 왔죠. 자, 보시면은 대회 참가 맵이라 해가지고 오늘은 잼그랩이 주제인 것 같은데,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10초마다 새로운 맵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뭐 딱히 어떤 맵인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냥 이거 참가해가지고 플레이 누르면 랜덤으로 유저들이 만든 맵이 나올 것 같은데, 대회 참가 맵 어떤 맵들이 올라왔는지 한번 즐겨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저는 모든 맵에서 무난무난한 크로우를 가져왔는데, 오 뭐야 이거. 오호, 오야 부시로 엄청 가득 찬 맵이 나왔어요. 오야 이거 센터, 야 센터 빡세겠는데 이거 크로우로? 야 잠시만, 야 부시 체크가 되냐 이거? 우와야야 잠시 뭐야. 여기 사람들이 만든 맵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다들 지금 무슨 맵이 나오는지 모르고 플레이하기 때문에 애매하네. 야 이거 너무 부시 많아가지고 애들이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다. 일단 제시 포탑은 별로거든? 이게 부시 안에 있는 적을 공격 못하기 때문에, 야 이거 사방에 부시 체크해야 되네. 애들 어딘지 모르겠다. 야 별론데 이거? 좀 재미없다. 왜 아래쪽 애들 다 어디 가냐 쟤네. 어디 가 쟤네. 우와야 잠시만. 우와야. 오케이 가드 써서 버티긴 했는데 그래도 페미 잼 다 먹어줬고요. 야 이거 빠르게 끝내자 이거. 이면 뭐냐 이거. 부시 너무 많아. 야, 이거 내가 들어가가지고 애들 한 잡아볼게요. 오야 깜짝이야. 야, 팀 머리통이 갑자기 날라오네. 오케이. 자 이거 아야. 야 이거를 맞아? 야 안돼. 야 우리 팬 죽는 거 아니지? 야, 안 된다. 오케이. 살았고. 야 우리 프랭크 죽었죠? 야, 애들 어딘지 모르겠어. 어우 야 진짜. 이제 무빙 해주고. 오케이 좀 채워가지고. 야야 팬 너무 무리하지 말고 팬 지금 먹고 있으니까. 오케이 야 우리 프랭크 뒤쪽 들어갔다. 나이스. 오케이 가드 쓰고 다 이거 덮쳐. 오케이 나이스 잡았고요. 좋습니다. 야 팬 죽으면 안 된다. 오케이. 야 애들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다 근데. 일단 부시 좀 까져있는 쪽으로 가자. 좀 까져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안전하게 좀 버텨보자. 야 어차피 위쪽에선 못 내려올 것 같거든요. 제시 아 우리 프랭크도 있고 해가지고.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잼그랩 맵은 승리했는데, 첫 번째 맵 승리하고 투표를 하는 거죠. 다음 누르면은 맵 테스트 완료했고, 자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, 아 이 맵 나는 생각보다 별로였어. 오케이. 자 그리고 잼그랩을 계속 해야 되나봐요. 오늘은 그냥 잼그랩 맵으로 대회 참가한 모든 맵들을 플레이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, 자 이거 여러 명에서 파티로도 가능한지 한번 해볼게요. 자, 일단 팀을 3명 모았고 팀큐로도 한번 돌려볼게요. 대회 참가 맵. 자 두번째 대회 참가 맵은 생각보다 막 특이하고 이상한 맵은 없다. 웬만하면 사람들이 다 밸런스를 맞춘 맵들이 나오네. 오케이 제시. 오야 제시랑 오야 틱이었죠 방금? 스틱 고호 조합인데 상대방은 우리 팀 뭐 워낙 잘하는 사람들만 모아와가지고 이거 그냥 쉽게 이길 것 같은데? 맵 자체는 밸런스가 괜찮네. 보니까 벽 끼고 플레이도 할 수 있고. 오 잠시만. 오케이 이거 살짝 먹고 빠지자. 오케이 살짝 빠지고 우리 팀 부활해서 올 때까지 잠깐 빠져 있을게요. 제가 어쩌다 어휴 갑자기야. 야 뭐야 머리통이 갑자기 튀어나왔어. 야 깜짝 놀랐다 진짜로. 오케이 일단 내가 잼 홀더네 어쩔 수 없이. 이거 크로우면 안 되겠다. 잼 그랩이라 가지고 좀 바꿔야겠는데. 야 지뢰 다 피해주고. 오케이 우리 팀 괜찮니? 우리 팀 괜찮니? 야 킹스키가 안 찬다. 오케이 피해주고. 야 이게 안 맞아 왜. 오케이 나이스 하나 긁었고요. 야 보 가제 그거냐? 그 아 스타퍼 시아 스타퍼인가? 오케이 자 두 개만 먹으면 되긴 하는데 좀 빡세다. 오케이 때려주고 이거 뭐야 가제 쓰고 들어가도 되긴 하거든요. 가제 쓰고 들어가가지고 야 잠시만. 아 잠시만. 야 팀 머리통도 온 것 같은데. 오케이 나이스 일단 하나 잡았고 잡아주고 이거 먹고 빠지자. 오케이 이러면은 11개죠 12개까지 먹어주고. 야, 근데 좀 난 기상천외한 맵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이건 너무 노멀해. 이건 그냥 너무 일반적인 그런 그냥 맵이네요. 살짝 재미없는데? 자 이렇게 해서 승리는 했지만 얻은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. 제작자는 BK 포니 스웩 님이 만드셨는데 죄송합니다. 네. 자 역시 잼그랩은 센터 진이 최고이기 때문에 최고? 어쨌든 진은 골라왔고,
야, 얘네 이번에도 오른쪽 부시가 작살 나네. 보통 다 이게 양 사이드가 대칭네요, 맵들이 보니까. 야, 근데 이 맵 괜찮다. 뭔가 완성도 괜찮다. 뭔가 라인 싸움이 괜찮은데? 맵이? 잼그램 이렇게 대회에 나오려면은 이렇게 밸런스도 맞고 약간 양 사이드 쪽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맵이어야 되거든요. 이런 식으로 잘 만든 맵인 것 같아요, 보니까. 피해주고, 오케이. 맵셋을 채워가지고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지금 3개까지 먹고, 펭수 살짝 피해주고, 오케이. 그랩 채웠죠? 그랩 채웠죠? 아, 이거 안 끌려? 아, 이거 완벽하게 끄는 각이었는데 이게 안 끌렸네. 네, 여기 우리 칼 피 좀 채워주고, 네, 칼 잘 들어갔고, 나이스, 잘 들어갔고. 자, 상대 쪽 칼이 들어오면은, 저는, 가드설 밀어내면 되기 때문에, 오케이, 때려주고. 아, 이거, 펭수, 그거 깨야 되는데. 좀 깨야 되는데. 네, 여기 좀 도와줘야겠다. 오케이, 얘 좀 도와주자. 오, 야, 이거 안 죽었어? 야, 안 죽었어, 이거? 잠시만. 야, 미안하다. 큰일 났다, 이거. 오, 도망갔어. 아, 펜스 조금 너무 아파. 아, 진짜. 이거, 우리 상대판 좀 잘하는데? 좀 잘하는데? 오케이. 야, 우리 칼 잘 들어왔고. 아, 이거 붙여주고. 아우, 야, 이거부터 깨자. 오케이. 너무 거슬린다. 이거부터 깨고. 오우. 야, 가재. 그치. 버텨야 돼. 아, 죽었다. 아, 이거 피 67인데? 아, 펜스 못 잡나, 이거? 야, 상대편 잘하는데? 야, 우리 지금 3인캔드 패배하는 거야, 이거? 근데, 야, 마지막. 야, 이게 맵을 모르니까 어떻게 플레이할지 잘 모르겠다. 야, 이거 어딨냐. 끌어와야 되는데, 아. 끌어와가지고, 이거 잡자. 아, 잠시만, 아깝다. 맞아요, 딱 끌었는데, 아, 아쉽다. 야, 상대편 잘한다. 근데 이 맵 자체도 괜찮았어요. 이거는, 좋아요, 줄게요. 오케이. 이 대회 참가 맵 투표를 하루에 3번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3번 다 했거든요? 추가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나 이게? 일단 플레이 자체는 되네요. 게임 시작은 눌렸고 투표를 못하는 건가 그럼? 일단 이 맵도 굉장히 심오하다. 와, 해골 뭐야 이거. 엄청 심오하네 맵이. 센터 쪽에 돌면서 잼 먹을 수 있겠나? 야, 엘프리모? 야, 엘프리모 브로? 오케이. 엘프리모 브로. 오케이, 야, 엘프리모 브로 프랭크. 야, 이거 안 잡았어? 아, 야, 이거 봐. 로펜스도 있구나, 이게. 잡아주고요. 이게 맵을 적응하는 게 우선이다. 맵이 너무 헷갈려.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모르겠어가지고. 이렇게 잡아주고, 오케이, 잡아주고. 나이스, 잡고요. 이거 프랭크 엘프리모라가지고 너네 지금 올 수 있니, 이거? 와가지고, 끌어. 아, 땡겨. 오케이. 밀어. 이거 밀고. 탱크 공 캔슬 해버리고. 자, 브록 저기 오른쪽에 있는 거 확인했거든요. 야, 진짜. 야, 나 죽었다. 야, 이거. 야, 진짜 큰일 났네. 야, 이거 설마 지나? 오, 야, 진짜. 안 된다. 오케이, 나이스. 야. 에프리모, 나이스. 끌어와가지고, 밀고, 오케이. 잡고, 나이스. 찌렸죠? 오케이, 프랭크 소용없고. 오케이. 나이스. 이거 잼 하나 먹으면은 끝나기 때문에 먹고 빠지도록 할게요. 야, 애들이 부시로 맵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네. 전반적으로 부시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. 점핑 패드도 있고 아마 포탈도 사용 가능할 텐데 그런 거는 아직 안 나오는 모습이죠? 네. 아, 나 그냥 재미로 끌어봤는데 나 바로 넘겨버리네. 오케이, 이렇게 네 번째 판 승리를 했는데 아마 투표가 안 될 거예요. 투표 되나? 아, 이게 10토큰을 하루에 3번만 받을 수 있는 거고 투표는 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투표 되네. 예, 이런 식으로 투표는 다 되는 대신에 투표할 때마다 주는 토큰은 하루에 10개씩만 받을 수 있다는 점. 이렇게 해서 오늘 대회 참가 맵 한번 플레이를 해봤는데 그렇게 꿀잼 맵은 안 나오고 약간 밸런스 생각해서 맞춘 맵들만 나와서 좀 노잼이긴 했는데 제가 제출했던 홀레잡기나 점핑홀릿 이런 것도 쇼다운 나왔을 때 이 대회 참가 맵 슬롯에서 플레이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자, 그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그럼 홀바.